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.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.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거.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내 여친은 뒤에서 허허거리며 따라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함께 가야 할 부친입니다. 여친 힘내라. 아자자. 아들 딸내미가 내 마지막 길을 동행해 줄 순 없잖아요. 부부 사이도 마지막 순간에는 함께하지 못하잖아요. 난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. 사람은 마지막 가는 길 천사의 영접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. 이제 다 와갑니다. 사니 꽤 가파릅니다. 정상에 오르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숨이 찰 정도로 길이 가파릅니다. 그러나 정상에 오르고야 말리라. 화이팅! 화이팅! 사람에게 죽었지.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향. 사람은 누구든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세상에서의 성취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저 영원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.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숙제가 아닐까요?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인데 그 여정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혼자 걷기보다는 함께 걸어야죠. 저와 함께 저 천국을 가지 않겠습니까? 같이 천국에 가십시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
저기가 최마산 정상입니다. 0.76km 남았는데 또 빨리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기는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. 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죠. 뭐 포기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죠. 사전 5기 7.8기의 정신으로 다음에 도전해서 꼭 저 정상을 올리겠습니다. 라차차.